오늘은 보기만 해도 막 시원해지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묵은 때를 그냥 확 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면의 기사인데요. 털이 너무 자라서 생명까지 위협받던 양이 호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 양입니다. 이거 양처럼 보이나요? 야, 여러분 진짜 어찌나 이게 지저분합니까 이게 또 보면 아유 이거 보시면 여기 양에 그죠? 여기가 얼굴이고요, 그렇죠? 나머지 다 지금 털로 덮여 있네요, 여기요. 어우 지저분하네요, 그죠? 예.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얘가 왜 이렇게 됐나? 자 볼까요? 25일 CNN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가축 보호 단체인 에드가즈 미션 팜은 숲속에 방치된 양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 활동에 나섰다. 원래 그 양모용 털을 이제 그 뭐라고 털을 깎아서 이제 그걸로 양모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인간이 개량한 양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숲속으로 그렇게 저기 뛰쳐나가 버리는 바람에 이제 보호를 못 받고 털을 안 깎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털이 길어진 거겠죠. 얘네들은 개량을 거듭해 가지고 이제 양모를 많이 얻게 이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덥수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양은 처음 발견 당시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어서 마치 작은 바위처럼 보였다. 야, 이거 위험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지금 먹이 이런 게 방해가 돼서 털이 방해돼서 먹이도 못 먹겠네요. 그죠? 자, 보시면 이 양은 털이 너무 길게 자라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던데 용케 안 잡아먹혔네. 예. 포식자들도 아마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단체 측이 양을 데려와서 털을 깎아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양모의 무게만 35kg이니까 와, 야 엄청나다 진짜 그죠? 그래서 털을 깎기 전과 후의 사진을 봐도 몸을 뒤덮고 있던 양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눈에 드러난다. 그래서 구조된 양은 바라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털이 자연스럽게 원래 빠지는 그런 종인데, 그런데 가축으로 기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교배된 양 중에서는 털이 평생 자라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겠죠. 인공 개량된, 그쵸? 그런. 야, 지금 봐도 지저분하다. 으아, 온갖 또 때가 다 묻어가지고 이게. 이거 좀 깎은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죠? 아마 나오겠죠? 털이 계속 자라는데 깎아주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털 무게도 무게지만, 얼굴 주위에 자라는 털에서 시야가 가려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아마 밥 먹기도 힘들 겁니다, 그죠? 풀 먹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크의 귀에 태그를 달았던 흔적이 있는 등 이전에는 인간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던 양인데 어떻게 뭐 낙오되거나 뭐못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 깎았네, 깎았다. 아우 시원하네. 아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바라크인가 봐요. 털을 깎고 난 뒤에 바라크. 여러분 이게 야.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환골탈태라고 그러죠. 환골탈태. 환골탈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골 뼈를 바꾸고 탈태 이거는 벗다 탈자에다가 태는 이거 이끼 퇴가 아닙니다. 탈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태라고 써야 됩니다. 환골탈태. 비포 애프터 짠.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쵸? 아이고 귀엽다 그죠? 어우 좀 약간 양이 할아버지처럼 생겼네. 그래서 털을 깎고 몰라보게 홀가분해진 바라크는 에드가즈 미션에서 현재 다른 동물들과 함께 보호받고 있다. 아유 시원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